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었지. 대답은 그래, 예스야. 무섭지, 엄청 무섭지.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, 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. 근데 말이야, 남들도 그래. 남들도 다 사는 게 무섭고 힘들고 그렇다고. 그렇게 무릎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우면서도 한 발 또 한 발, 그게 사는 거 아니겠니?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좀 정성스러워 보이길래 이렇게 편지를 써놨다. 내일 아침이 되면 머리맡에서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보게 되겠지.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잘 자라.